안녕하세요. 셰프 정옥윤입니다. 오늘은 통풍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통풍이 왔을 때는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 재료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둘러줍니다. 자,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을 넣습니다.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? 양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좀 볶다가 마늘을 넣으시라고요. 양파가 익는데 더 걸리니까요.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도 함께 넣어줍니다. 새우, 홍합, 문어, 쭈꾸미 등의 해산물을 넣고 볶아줍니다. 토마토도 넣어줍니다.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잘 섞어줍니다. 약간의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. 얘는 쉽게 타니까요, 해산물을 넣고 넣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 아까 준비해 놓은 그 메밀 삶은 물에 조개를 끓인 메밀 조개 육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가 오늘 맛의 포인트예요. 자, 이렇게 넣고요. 이제 보글보글 끓이면 되겠죠? 토마토 소스, 메밀면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핫소스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무리합니다. 메밀 토마토 파스타를 그릇에 담아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메밀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.